퀴즈. 꼬마 경찰관 제. 쓰레기를 누가 버렸지? 어머, 이게 뭐야? 누가 집 앞에 이런 걸 가져다 놓았담? 분명 옆집 늑대가 한 짓이 틀림없어. 정말 못 살아. 아유. 우후, 날씨 좋다. 이게 다 뭐야? 누가 이런 걸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았담? 어, 그래. 분명 다람쥐가 했을 거야. 틀림없어. 참마.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다람쥐야. 어디 두고 보자고. 아니. 아니, 대체 뭐 하는 거니? 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? 어마마마, 쓰레기를 버리다니. 누가 할 소린데? 다람쥐, 네가 먼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잖아. 난 그저 다시 돌려놓은 것뿐이라고. 뭐? 정말 해볼 테야? 그래, 해볼 테다. 위험, 위험, 다툼 발생. 위험, 위험, 빨리 출동하세요. 알았어. 꼬마 친구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꼬마 경찰관 제 출동. 안녕하세요. 꼬마 경찰관 잭입니다. 어?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. 말로 해결하세요. 대체 무슨 일인가요? 아니, 글쎄 늑대가 자꾸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잖아요. 경찰관님, 혼 좀 내주세요. 어, 아니에요.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건 다람쥐예요. 저는 그냥 쓰레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뿐이라고요. 그래요? 다람쥐야. 늑대 집에 쓰레기를 갖다 놓았니? 아니. 맞아요. 제가 늑대 집 앞에 갖다 놓긴 했어요. 하지만 제가 아침에 나와보니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있었어요.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늑대가 아니면 누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았겠어요? 쓰레기를 조사해볼게요. 늑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. 거짓말이라니! 이 쓰레기는 집안에서 나올 만한 쓰레기가 아니에요. 네? 나뭇가지, 비닐, 옷걸이 등 집 밖에서 주워 모은 것 같아요. 어? 누가 그런 짓을? 걱정 마세요. 이 쓰레기의 주인이 곧 나타날 것 같으니 숨어 있는 게 좋겠어요. 아, 네. 어디 한번 보자고요. 까마귀가 범인이었어? 그것 봐요! 이웃을 의심이나 하고. 미안해요. 그나저나 쓰레기는 왜 물고 온 거람? 아마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알을 낳을 둥지. 저런, 딱해라. 저런 쓰레기를 모아서 둥지를 만든단 말이에요? 경찰관님,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 깨끗이 치워주는 게 좋겠어요.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. 우리 모두 도웁시다. 아유, 정말 다행이에요. 마을 쓰레기는 이 늑대에게 맡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전 이만. 꼬마 경찰관 잭, 임무 완료. 고마워요, 경찰관님. 좋아요 꾹! 구독도 꾹꾹! 눌러주세요!